4년 전 컷오프가 됐습니다. 99.9%의 사람들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라고 했습니다. 제 페이스북 쪽지로 무려 30~40개국 정도는 될 겁니다. 교민들이 비행기 타고 마포로 와서 돈 내고 자원봉사하고 선거운동 해줄 테니 탈당하고 무속으로 출마하라고 했습니다. 제 머릿속에는 단 한 번도 무속과 탈당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.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. 6일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. 더 거세졌습니다. 제가 그때 더불어민주당사 정청래를 살려내라, 정청래 컷오프에 항의하는 필리버스터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지키겠습니다.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재물이 되겠습니다. 제가 혹시 필요하다면 지원 유세라도 하겠습니다. 개인 김종인은 미워도 당대표 김종인은 미워하지 마십시오.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. 저 때문에 탈당하신 분들은 모두 귀가 좋지 해주십시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94명의 후보를 지원 유세했습니다. 만 키로를 넘게 달렸습니다. 광주 송정리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크고 덩치가 남산만한 40대 중년의 남자가 제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. 유세를 할 수가 없어서 내려가서 그분을 끌어안았습니다.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의원님, 저 같은 사람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. 이해를 못했습니다. 저는 의원님이 좋아서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의원님을 컷오프시킨 것은 저를 컷오프시킨 겁니다. 저 같은 사람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. 이렇게 말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. 정청래가 컷오프되자 정청래 혼자가 컷오프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당원들이 컷오프됐다고 생각했습니다. 심리적 일체감, 심리적 연대감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,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4년 동안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. 저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생각해 주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4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. 보궐선거가 날 때마다 보궐선거에 나가지 않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.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마포와의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. 이번 4.15 총선에서 제가 당선된다면 컷오프 당했어도 공천 탈락했어도 탈당하고 무속을 나가지 않고 선당 우세했던 사람, 그 사람도 당을 지키고 당을 뛰쳐나가지 않고 철새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 하는 사례를 제가 남기고 싶었습니다. 컷오프 됐다고 공천 못 받았다고 당을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봐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름다운 정치 문화를 제 몸으로 쓰고 싶었습니다. 저는 이것이 제가 대한민국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4년 동안 속으로 울었습니다. 겉으로는 항상 웃었고 항상 명랑했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과 유쾌하게 지냈습니다. 그러나
4년 동안 제 속마음은 4년을 잘 버텨서 당당하게 공천받고 당선돼서 공천 못 받다고 탈당을 한 사람들이요. 앞으로 혹시 공천을 못 받아서 탈당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.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. 한번 참고 한번 양보하고 4년을 기다리다 보면 저처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.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것이 제가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제 개인적인 감회와 의미입니다. 여러분, 4년 전 여기 계신 분들이 여의도 당사 앞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. 이제는 그 눈물을 멈춰주십시오. 내일부터는 환한 웃음만, 환한 웃음뿐만 필 수 있도록 저 자신도 더 성찰하고 더 뒤돌아보고 더 생각하고 더 공부하고 더 몸을 낮추고 주변을 더 살피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. 여러분, 4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적어도 저 정청래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.